꾸준히 사랑받았던 지킬앤 아이들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사실 저희 집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. 네. 12년도에 본 적이 있어요. 너무 재밌게 봤고, 제가 입시로 불렀던 노래들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 무대를 또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이니자이즈라고 지킬 박사를 사랑하는 두 여인이 같은 마음으로 듀엣으로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. 그 노래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인상 깊었습니다. 사실 지킬앤 아이즈를 딱 떠올리면은 조승우 선배님, 홍강호 선배님, 박은태 선배님이 딱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공연을 하게 되어서 사실 아직은 너무 실감이 안 나는데 너무 빨리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. 2018년 지킬앤 아이즈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의 색다른 모습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